이번 시간에는 움직일 수 있는 코드 A 계열 바코드를 강의하겠습니다. A 메이저 코드는 이미 알고 계시죠? 6번 줄은 엄지손가락으로 뮤트를 시키시고요. 이게 A 코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지판 모양의 코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한번 잘 봐보세요. 0이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지금 A 코드입니다. 자, 중간에 있는 1이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 A 코드를 기타의 통 방향으로 한칸 이동시키시고 1번 손가락을 1프렛을 다 짚으시면 됩니다. 6번 줄은 안 짚으셔도 돼요. 실질적으로 1번 손가락이 누른 줄은 1번 줄과 5번 줄입니다. 6번 줄은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게 됩니다. 6번 줄까지 누르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1번 손가락 끝이 6번 줄을 살짝 건드리고 5번 줄과 1번 줄을 눌러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러면 이제 A샵 코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한칸더 이동하면 B 코드가 되죠. 또 이동하면 C 코드. 또한칸더 이동하면 C 샵 코드. 또한칸더 이동하면 D 메이저 코드. 한칸더 이동하면 D 샵 메이저 코드. 또한칸더 이동하면 E 메이저 코드, 또한칸더 이동하면 F 메이저 코드. 자, 그래서 이 A결 코드들은 5번 선음을 알파벳으로 익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5번 선 개방음이 A. 첫 번째 프렛이 A샵. 두 번째 프렛이 B, 세 번째 프렛이 C, 네 번째 프렛이 C샵, 다섯 번째 프렛이 D, 여섯 번째 프렛이 D샵, 일곱 번째 프렛이 E, 여덟 번째 프렛이 F가 됩니다. 자, 올라갈 때는 샵을 붙였죠. 이제 다시 내려가면서는 플랫을 붙이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프렛이 F, 일곱 번째 프렛이 E, 여섯 번째 프렛이 E플랫, 다섯 번째 프렛이 D, 네 번째 프렛이 D플랫, 세 번째 프렛이 C, 두 번째 프렛이 B, 첫 번째 프렛이 B플랫, 개방음은 A. 자, 전체적으로 코드 모양이 같기 때문에 알파벳 음만 외우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모든 코드들을 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각 코드의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코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이저 코드입니다. 그랬죠. 지금 화면에도 코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 코드. 마이너 코드는 3번 손가락이 4번 선, 4번 손가락이 3번 선, 2번 손가락이 2번 선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A 마이너를 이동한 폼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븐스 코드는 3번 손가락이 4번 선, 4번 손가락이 2번 선입니다. 다음 마이너 세븐스 코드는 3번 손가락이 4번 선, 2번 손가락이 2번 선입니다. 다음 메이저 세븐스 코드는 3번 손가락이 4번 선, 2번 손가락이 3번 선, 4번 손가락이 2번 선입니다.
자, 이 모양들을 다 외워두시면 메이저 코드와 마찬가지로 위치만 이동시키시면 각각의 코드를 다알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외우는 것보다 더 빠르게 코드를 찾을 수도 있고 외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는데요. 메이저 코드를 잡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잡는 방법은 A 코드처럼 2, 3, 4번을 이용해서 4, 3, 2번 줄을 누르는 방법이 있죠. 자, 근데 이게 하이 포지션으로 가면 누르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또는 낮은 포지션이더라도 손가락이 조금 두꺼우신 분들은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을 누르는 1번 손가락은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2번, 3번, 4번 줄을 3번 손가락으로 한 번에 짚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처음엔 잘안될 거예요. 저도 처음 이런 방법으로 운지를 할때이 3번 손가락이 자꾸 1번 줄을 건들게 돼서 이렇게 소리가 잘안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는데 이게 잘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근데 자주 연습하시다 보면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은 3번 손가락이 조금 더 유연해져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반주에서는 1번 줄이 당장에는 소리가 안 나더라도 연주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요. 계속 시도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코드 운지를 이렇게 누르는 방법이랑 이렇게 누르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줄 아시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를 하기가 쉽겠죠. 꾸준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